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보우체리그입니다. 2022 시즌. 자, 카운트다운컵의 동부지역 경기 2주차 대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터 정수림이고요. 장지수 해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022 정규 시즌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규 시즌의 이제 최종 순위를 위해서는 정말 마지막 한 경기 한 경기 한 세트 한 세트 네, 아주 난립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2주차로 접어들어서 딱 2주 남았죠. 그쵸. 그래서 팀당 이제 동부에서 4경기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미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팀들도 있고 그쵸. 아직까지 치열한 팀들도 있는데 일단 1, 2위는 확정이죠. 네. 네. 두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과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무조건 플레이오프 직행은 확정이고 맞아요. 거기서 이제 몇 위 시드를 받고 가느냐인데 두 팀이 3위랑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러게요. 두 팀 간의 1, 2위 시드 대결인데 이미 서울이 좀 아 그러니까요. 네. 네, 맞대결 이기고 시작해서 아, 지난 주에 상하이가 솔직히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상하이 팬들 예 무슨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데 지난 주에 망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사실 이 시즌 그대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원래 저 리그 포인트 자체에서 상하이 드래곤즈가 지난 썸머 쇼다운 우승도 하고 원래 굉장히 팽팽한 상황이었다가 두 경기를 다 말아먹는 바람에 그렇죠. 포인트가 네. 2점 차이로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게 걸려있던 이제 서상전이었는데 예. 거기서 서울이 3-0으로 쇼다운 시키면서 사실상 1위 시드를 거의 확정 지은 상태고요. 맞아요. 물론 이제 남은 경기에서 서울이 헤맨다면 순위가 언제든지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보이고 자 이제 정의가 치열해 3, 4, 5, 6, 7위가 필라델피아 퓨전, 항저우 스파크, 청도 한터지에 광저우가 또 상하이를 잡아내면서 맞아요. 아 여기 정말 치열해요. 네. 일단 퓨전은 뭐 거의 안정권이라고 봐야 되는데 퓨전 안정권이고 청도도 안정권인데 문제는 이거죠. 퓨전은 저 3위 시드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항저우가 근데 최근에 좀 많이 헤매고 있어서 이 순위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지만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니까요. 네, 네. 그리고 청도 입장에서도요 뒤에서 쫓아오는 광저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 청도 선수들 나오고 있는데 썸머 쇼다운보다는 훨씬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그렇죠. 네 말씀하신 대로 진무 선수가 사이드 운영을 굉장히 잘해주면서 사실 이제 이전 메타 때는 앞라인이 헤매고 뒷라인도 실수가 나오는 과정에서 리브의 소전이 얼마나 해줄까의 느낌으로 그렇죠. 흘러갔다면 이번 메타에서는 앞라인 뒷라인 모두 잘해주면서 다소 좀 편안하게 경기를 펼쳤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이제 치열한 경쟁 상대 앞뒤로 지금 본인들을 추격하거나 본인들이 쫓아야 되는 항저우, 광저우를 모두 잡아냈습니다. 맞아요. 근데 참 지난 광저우전에서 실수가 아예 없진 않았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두 선수들은 조합의 장점이 뭔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확실히 알고 움직이는 그렇죠. 것 같더라고요. 확실하게 본인들의 장점을 잘 알고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진무 선수의 겐지나 트레이스에 맞춰서 가가 선수와 같이 들어가주는 영웅을 하고 이런 부분이 사실 미드시즌 매드리스 막판에 완성이 됐어요. 그걸 그대로 또 이어가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면서 동부에서 지금 흔들린 팀들이 많은데 흔들리지 않고 굉장히 이제 무난한 경기를 펼치고 있는데 오늘 상대가 네. 상대인 만큼 그쵸. 좀 힘든 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상대가 누구냐? 지금 와 지난 썸머 쇼다운에서 사실 상처받은 호랑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저희가 좀 해드렸는데 카운트다운컵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분위기가 더 그렇죠. 단단해진 서울 다이너스트입니다. 동물은 상처받은 동물이 제일 무섭거든요. 그럼요. 진짜 약간 뭔가 모든 것을 다 잡아먹을 기세잖아요. 지금 저 호랑이가 너무 분위기 좋습니다. 지난주에 엄청난 명장면들을 또 대거 네, 양산시키면서 상하이를 3-0으로 제압했어요. 이제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에도 나오는데 웃긴 장면에도 대서특필 랩턴 그러니까 그거를 웃긴 장면이라고 놓기에는 명장면으로 이거 다시 뽑아주세요. 피츠 선수가 위치 변환기로 선수를 유인하고 뒤에서 노리고 있다가 딱 잡으면서 그 세트를 다 가져왔는데 맞아요. 그런 좀 명장면도 있고 확실히 피츠 선수가 솜보라로 활약하면서 워낙에 솜보라를 잘했던 선수니만큼 굉장히 다양한 명장면을 보여줬고 프로필 선수가 브리게트에서 트레이서로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폼을 완전히 복구해서 날아다니더라고요. 아니 뭐 적응 기간 따위는 없다 필요 없다 그렇게 모든 것을 해주고 피치가 또 엄청나게 파워를 보여주면서 스머프는 정말 뭘 들어도 안정감 있게 그러다 보니까 동부의 1위를 지키고 있는 거야. 특히 바짝 쫓아오던 상하이를 떨궈냈다는 게 아마 서울 다이너스트 입장에서는 가장 기뻤을 거예요. 그렇죠. 모든 스포츠가 그렇지만 경쟁자의 팀과 맞대결해서 이기느냐 지느냐가 이제 순위 역전을 하냐고 순위를 지키느냐 가장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맞아요. 근데 새로 들어온 1위 선수 마저 이제 완벽하게 좀 팀에 적응을 하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으로 3-0, 3-0. 네. 네.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뭐 중간에 완막도 많이 나오고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서울입니다. 1스 그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리스 신화의 무지개 여신이라 그러더라고요. 아, 승리 여신이군요. 그, 뭔가 무지개가 그 이제 비 온 뒤에 맑게 갠 다음에 쨍하니 예쁘게 뜨는 거잖아요. 무지개 하면 좀 긍정적인 이미지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서울 다이너스티가 1스 들어오고 나서 뭔가 빵긋하는 이런 느낌으로 분위기 굉장히 밝습니다. 자, 사실 뭐 지금의 이 두 팀이 만났을 때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엔 어땠는가. 서울 다이너스티가 청도 헌터즈를 상대로 3-0으로 이번 시즌에는 다 이겼고요. 지난 2021 시즌의 정규 시즌까지도 사실은 서울이 내내 이겼었어요. 네, 다만 이제 작년 토너먼트에도 좀 아팠던 기억이 있는데 맞아요. 그것을 제외하고는 정규 시즌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대 전적도 서울 다이너스티가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자, 이제 슬슬 시즌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조만간 MVP도 투표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당연하죠. 네. 그 또 이게 명단 리스트 이렇게 쫙 나오고 그 중에서 막 누가 될까? 근데 또 이제 막판 스퍼트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MVP 투표 딱 올라오고 나서 그 이후의 경기력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 살짝은 움직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이게 원래 그래서 연말에 항상 무슨 시상식 같은 거 있을 때 연말에 그래서 연말이 중요해요. 그렇게 하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서울 다이너스티에는 또 이 리스트에 올라갈 만한 멤버들이 좀 눈에 보이기는 하네요. 그렇죠. 서울 다이너스티가 아직까지 이제 MVP를 배출한 적은 없어요. 없죠. 네, 없어서 약간 이번에 좀 굉장히 좀 욕심을 낼 것 같은데 제가 약간 들은 게 있거든요. 네네. 지금 그 입이 근질근질하시죠? 왜냐하면 지금 딱 풀어드려야 네. 여러분들 경기 보는 내내 궁금해하시니까 MVP 후보가 10명이에요. 10명. 근데 그 중에 동부가 4명입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그쵸. 거기까지죠. 말해요. 내가 지금 내가 가슴이 심장이 쩔려가지고 이거 명단 얘기해도 되나?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한번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 나중에 또 공개된다 하더라고요. 오늘 아마 공개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많이 투표해 주시고요. 네. 자, 첫 번째 세트 부산에서 펼쳐질 거고요. 일단 두 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1위를 거의 확정 지어놓는 물론 앞서 장재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은 4경기 안에서 서울 다이너스티가 두 경기를 혹시라도 패하게 되면 그것도 그림 이상해집니다만 그렇지만 않는다면 서울은 동부에서는 정규 시즌 1위를 확정 짓게 되는 거라서 아무래도 좀 마음이 가벼울 거고요. 대신에 이제 청도가 좀 갈걸음이 무겁습니다. 자, 청도 같은 경우에는 진무 선수가 이제 겐지나 트레이스를 좀 많이 운영하면서 이제 사이드 운영을 갖고 서울 같은 경우에 피치 선수가 소전이 아니라 솜브라 위주로 가면서 해킹 포커싱으로 많은 재미를 올렸는데 그래서 약간 두 팀의 선택이 다르죠. 그러네요. 자, 이대로. 야, 근데 자리아를 자리아를 올렸어요. 가가 선수가 쓰네요. 네. 이맵에서 아마 좀 듣다 보니까 자리아를 쓰는 것 같은데. 네. 자, 이렇게 되면 해킹 포커싱이 들어가긴 조금 까다로울 수 있겠는데, 그치? 자, 빈다임 선수가 먼저 들어가는 과정에 잘리면서 지금 자리아가 있다 보니까 원했던 만큼의 포커싱이 되지 않고 이러면 피치 선수도 바꾸는 걸 고려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겠는데요. 시작부터 사실 근데 이 그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했던 청도의 그림이 아니라서 네. 서울 다이너스티 입장에서도 조금은 놀라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스머프가 윈슨을 맞추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일단은 바꾸지 않나요? 안 바꾸네요. 일단 가네요. 자, 근데 이렇게 되면 해킹이 사실 실패했을 때 리브 선수의 포킹에 좀 취약한 구도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은 이렇게 되면 초반에 좀 승부를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일단 근데 어느 쪽으로든 균열을 좀 만들어내려고 할 텐데 피치가 그러다 보니까 조금 바빠지겠습니다. 자, 프로필. 주방. 그렇죠. 순간적 리브 들어오고 주방을 한번 살리면 이제 가가의 세상인데 가가의 킹. 가가의 킹이 돼서 네. 버텼어요. 네. 못 버텼어요. 생각보다 힐업이 좀 잘 안 돼서 장전 중이었나요? 그러게요. 근데 서울도 이거죠. 어쨌든 해킹한 포커싱을 잘 해냈다. 네. 그러면 사실 끝난 거잖아요. 끝난 거죠. 네. 저는 사실 이제 프로필 선수가 한번 포커싱에 실패해서 뒤로 빠지는 과정에 해킹이 들어왔기 때문에 살릴 줄 알았는데 가가 선수가 마지막에 잡히면서 자, 청도 입장에서 많이 보였죠. 원래 여기 또 버티면서 나노유고까지 갔어야 됐는데 맞아요. 이렇게 되면 스머프 선수가 자탄으로 나노유고를 묶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나노 갖고 있는 서울 다이너스티고 그 이후에는 또 피치가 EMP도 채울 거라서 이거저거 갖고 있는 게 많아졌습니다. 서울 다이너스티가 자, 나노유고 자탄. 근데 나노 리브 좀 그냥 이러면 그냥 솔리오버 밑에 이게 되나요? 그러게요. 잘 재우긴 했는데 네, 근데 이거는 일어나면 되는 거라서 네. 지금 균열이 안 생겼습니다. 그쵸, 오히려 가가 선수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속도가 들어갈 수가 없고요. 지금 솔로 응법으로 속도를 보기에는 지금 피치 선수의 EMP도 있어서
청도에 리고 선수가 이거 억지로 용범의 역으로 끌렸을 때 오버클럭으로 머리를 쏴주는 거 많이 힘들겠는데요. 또 다시 해줘죠? 결국은 돌아 해줘. 아, 근데 소환 자체가 좀 해줘 영웅이에요. 그럼요. 해줘의 끝판왕. 네. 맞아요. 아, 야, 근데 아, 근데 호복샷을 맞았는데 EMP가 잘 들어. 비트. 근데 이러면은 성공이 서울? 네, 아니 근데 이거를 니샤가 비트로 워낙 잘 덮어가지고요. 네. 이게 ELP로 호응하기에는 앞에 이제 가가 선수를 포커싱할 생각으로 가가 선수 나왔었을 것 같은데 네. 가가 선수가 잘 살아나가면서 너무 안쪽이라 호응이 안 됐죠? 맞아요. 그러고 니샤가 덮은 비트 덕분에 나머지가 잘 생존을 해냈고 야 이걸 오히려 거꾸로 청두가 뺏어갑니다. 저희 청두는 가가를 얼마나 저 나무가가지 채울 때까지 살려놓으면서 버티느냐의 싸움이고 서울은 비트가 있으니까 예. 싸움 길게 끌고 가면 결국에 스머프 선수 잡탄턴이 이길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됐거든요. 맞아요. 실수만 안 하면 돼요. 네. 가가가 근데 이 자탄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쓰느냐 싸움이 좋을 수밖에 없겠어요. 자, 베스트는 비트 뚫고 용검 잡는 거거든요. 네. 아이고 자, 어려운 숙제이긴 한데 어떻게든 빠진 거 봤죠. 자 그냥 써버려도 됩니다 가가. 근데 몽크가 나노를 또 열심히 채우고 있어요. 아~ 이야 이거를 이런 얘기 달라요. 서울의 문제는 약간 템포 느려져 이렇게 균열 나는 거. 이미 좋은 자리를 청구가 다시 보고 있고 소전이다 보니까 당연히 포커싱이나 포킹 싸움에서는 앞서서 거거든요. 아유 당연히 한 숨이죠. 한 숨만 위입니까? 거의 두세 숨 위인데 이런 식으로 근데 청두의 딜러들이 무서운 게 늘 있어요. 어디서 터져줄지 몰라요. 그쵸. 자 이거 궁은 많은데요. 문제는 자탄에서 비트가 빠지고 비트 자 왜요? 가가가 방벽을 뚫고 나서 프롬핏 자 용 아 나도 우승 왔어요. 자 다음 턴 가야죠. 그러네요. 그러네요. 예 깔끔하게 포기해야죠. 가가 선수가 지금 막판에 자탄을 쓰고 자방으로 비트 못 받게 가리려고 시도를 해봤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면서 그냥 진무 선수와 몽코 선수가 아꼈죠. 다음 턴에 나누는 검으로 가자. 네 이거는 근데 청도 입장에서도 깔끔하게 포기해 잘했어요. 예. 네. 사실 지금 나노 용검 프로필을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요. 예, 픽. 아. 그러면 한 번 더 맞아줘야 되네요. 홀딩만 되면 되는데 니샤가 홀딩해야 되거든요. 이거 수범잡이 날리나요? 수범잡이 날리나요? 잠깐!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잠시만요! 이러면 거점을 한번 주고 가야죠. 그러네요. 네, 지금 수범포쇼 홀딩하는 거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줄 건 줘 해야 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수범포가 살아서 오기 전에 한 명이라도 잡히게 되면 불안하죠? 못 밟았어요. 아! 추가 시간이 아예 안 떴어요. 이거는 살짝 네, 이해는 합니다. 이게 먼저 가는 게 맞는 판단이었고 EMP 호응하려고 깊숙하게 들어갔는데 청두도 거기서 빠르게 어차피 잡힌 거 나노강아지 그냥 가가지고 버티자란 생각에 나노강아지를 가가한테 줬는데 맞아요. 마침 앞에 스머프 선수가 노출되어 있어서 그냥 거기서 체력이 확 빠졌어요. 그래서 스머프가 잡히면서 지금 서울 입장에서는 정말 뭔가 애지중지 뭐 열심히 꿈을 키워나갔는데 그 꿈이 네. 박살나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차라리 뭐야 자탄이라 좀 써볼 거라는 후회가 그쵸? 났겠지만 근데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게 나머지 4명이 다 살아있어서 터치만 냈으면 당연하죠. 살아와서 자탄을 또 끝내는 거니까 당연하죠. 당연히. 근데 지금의 이 선택은 사실 서울 입장에서도 너무나 이해가 되는 그림이었습니다. 청도의 뒷라인이 좀 과감한 선택을 잘한 거죠. 맞아요. 모프 네, 선수가 용단을 내렸습니다. 1대0 청두가 먼저 앞서 나갑니다. 그러면서 스머프는 디바로 그리고 가가의 볼. 자 스머프 선수의 이 디바 선택은 볼 솜트를 알고 있었다라고 봐야죠. 예. 네, 가가 선수가 자, 야, 이 또 제냐타 변수를 몽크가 먼저 시작하네요. 디바도 잘하네요 스머프. 위치가 좋아요. 이게 지금 서울은 상대 볼솜트다 무조건이다. 그래서 가가가 가리아를 쓴 거고 왜냐면 그게 아니라면 다이지가 나오니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돌아오는 볼솜트를 디바로 정말 카운터를 쳐보자 이거였는데 네. 그냥 중장거리에서 몽크가 끝내버렸기 때문에 그쵸. 디바 픽의 의미가 사실 좀 많이 붕 떴죠. 사실 근데 디바가 여기저기를 모두 다 케어할 수는 없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 생존을 해야 되는 각자가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서울은 지금 무조건 본대에 들어오면 걷어내자라는 마인드인데 지금 청두가 생각보다 안 들어가요. 네. 오히려 중장거리에서 몽크의 변수에 좀 의존하는 식으로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왜냐하면 거점이 본이 될 거니까 이제 급한 건 서울이죠. 근데 그나마 서울 입장에서 다행히 이건 궁 상황이 많이 이렇게 밀리고 있진 않은데 피치를 채워놓고 이게 디바의 문제는요 이렇게 그냥 멍거리는 싸움이 끝나면 매트리스 어떻게 키워줄 수가 없어요. 그럼요, 네. 그럼요. 뭐 손이 닿아야 뭔가를 그렇죠. 해보죠. 그래서 디바를 쓴 팀들이 가장 원하는 그림은 상대 볼솜트가 급하게 들어와서 본인들 디바에 갈리는 그림인데 네. 청두가 안 들어가요. 지금 청두의 뒷라인이 미쳤어요. 네. 정말 지금 다 모든 키를
뒷라인이 다 하고 있어요. 그럼 이때 서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솔직 포커싱이 나와야죠. 어쨌든 상대 디바 없고 우리 디바가 있잖아요. 같이 뒷라인 교환 싸움이 나오면 서울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문제는 그 들어가는 솜트가 지금 생각보다 포커싱이 안 맞고, 저 몽크에게 지금 대사로 왜 이렇게 머리 감고 도망가고 머리 감고 도망가고 이러고 있으니까 초월 맞어요. 두더지 작전하는 것처럼 몽크가 계속 때리니까 정신을 못 차려요. 자, 그래도 궁 상황이 좋으니까 이번에 서울 다이너스티가 한번 걸어보나요? 자, 이거 초월 받았죠. 재웠어요. 이걸 재웠는데 못 잡았어요? 재우고 못 잡았어요? 네. 와, 이러면 아, 몽크는 카운터를 쳤죠. 물론 니샤가 살라고 나눌줬는데 거기 초를 흘려서 반짝거린 초월이 됐지만, 그쵸? 근데 이게 너무 아쉬웠던 건, 사실은 요 앞에 거점을 선두가 만약에 틀어지고 있었으면 네. 뭐 훨씬 더 좋은 그림이 나왔을 텐데 거점 관리가 좀 안 되긴 했죠. 그게 진짜 좀 아쉽네요. 하지만 저것 또한 청두의 컬러입니다. 그렇죠, 맞아. 아, 청두 늘 그랬었지. 네, 참 C로 시작한 팀들이 약간 저런 게 있어요. 자, 네, 이렇게 되면 총도 좀 손해를 많이 봤어요. 뒷라인 정말 잘 견뎌줬는데. 그러니까요. 어, 근데 보세요. 솜트가 지금 포커싱을 가는데 그걸 지금 니샤랑 몽크가 다 버티고 있다니까요. 아니, 그리고 가가 지금 팔짝 뛰어 올라서 막아주는 거 보셨죠? 근데 지금 이런 교환 나오면 이게 지금 서울 조합의 장점을 한 못하는 게 보여지는 게, 본인들 포커싱은 상대가 디바가 아니니까 성공을 하고, 상대 포커싱이 본인들 디바니까 막았어야 됐는데 정반대로. 그쵸. 예, 본인들 솜트는 터지고. 예. 그렇다고 디바가 있는데 케어도 안 되고. 그리고 상대 가가가 막 돌아다니는데 거기에 제대로 대처가 안 되다 보니까 몽크한테 계속 노출되거나 여러 가지로 고민이 좀 깊어집니다. 자, 가가 아직은 잘 버티고. 자, 홀딩해야죠. 예. 하지만 이것 또한 총도의 컬러입니다. 그렇죠. 예, 예. 아, 색깔이 있다는 건 좋은 거예요. 예, 좋은 거예요. 예. 가가 선수가 집중마크 당해서 그냥 홀딩을 포기하고 나왔어요. 예. 결국 그래서 거점을 어쨌든 아직은. 자, 진행 위치 너무 좋은데 철사요. 근데 철. 자, 올렸어요. 승치는 포커싱이 안 됐어요. 와, 킬이. 근데 그래도 펄스를 결국 붙여내네요. 하지만 이러면 와, 죽어받아요? 진모의 EMP는요, 어떻게 될 거예요? EMP? 진보 체력이! 어? EMP를! 자, 근데 나노리브가 지금 봤거든요, 순간적으로. 근데 아니, 나 진모의 EMP를 그냥 공중에 날리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피츠 선수가 트레이스한테 물려서 가가 선수를 마크를 못해주니까 가가 선수가 굴러다니면서 지금 잡아서. 자, 서울은 나노강가제이고 몽크는 지금 초월인데. 네. 일단, 아직 밟고 있죠. 네, 난전 싸움이 되면 서울 다이너스가 웃고 있는데 문제는 딜레인 교환 싸움에서 아예 밀리고 있어서. 아, 손브라 집중 마크! 자, 근데 어쨌든 필요해요. 예, 예, 예. 자, 살아남았고. 어, 지오모니가 도망갔어요. 찾다가 포기했습니다. 자, 나노 스마프 자폭변 조심해야 돼요. 네? 신화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찾아요. 아, 포커시. 근데 프로핏이 이렇게 또 중요한 역할을. 지아 딜러들이. 어, 몽크? 몽크 하나만 더 해주면. 몰라요, 이 자폭을 리필링밖에 안 되고. 그쵸. 여기에 홀딩만 하면. 일단 자폭을 던졌는데 킬이 나오기 쉽지 않죠. 당연히 이브가 바로 터치. 에? 자, 서울 다이너스티 트레이스 언제까지 버텨야 되는데 스마트 버스가 터져요. 딜러들이 키워를 할 수가 없었어요. 예. 비아크가. 자, 이렇게 되면 아, 몽크. 아니, 몽크가 도대체 몇 킬했어요? 몇 킬? 약간 닉네임이 제한테 잘하게 생기긴 했어요. 어따가 어울리긴 하죠. 제나타만을 위해 지은 닉네임 같잖아요. 에이. 근데 이렇게 트레이서들이 하나씩 해주다 보니까 조종이 밀었죠. 니샤 이걸 밀어 청두 뒷라인이 다 했습니다. 진짜 몽크 니샤가 이 쟁탈전 니샤 감격 너무 잘해. 어머, 나도 내 경기 그쵸? 내가 취한다. 어, 약간 귀에 그 항상 티슈를 끼고 나왔는데 그게 약간 억제기였나요? 빼니까 빼니까 지금 뒷라인이 정말 앞라인이 사실 안 들어간 것도 잘한 거긴 하지만 난전에서 좀 많이 밀렸는데 뒷라인 캐리로 다 뒤집었어요 지금. 아니, 특히 몽크가 지금 리브가 5, 파이널 블로그가 5인데 몽크가 파이널 블로그가 5예요. 예, 몽크가 지금 거의 킬금이에요, 킬금. 예. 데스도 2데스밖에 안 됐어요. 와, 근데 시작부터 몽크가 계속 딜러진들을 때리고 이러다 보니까 뭐 초반부터 분위기가 청두 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청도토즈와 서울 다이너스티의 첫 번째 세트 청두가 잡아냈습니다. 네. 서울이 작전은 굉장히 잘 세웠는데 이 몽크 대장군 덕분에 네. 모든 뭐 계획이고 이게 뭐 다 그냥 망가졌죠. 무너졌어요. 네. 많은 분들이 왜 디바를 했냐고 물어보고 계신데 윈스턴은 저 맵에서 못 골라요. 네. 네, 저 맵은 너무 넓은 맵이라 윈스턴 하면 윈스턴이 점프핵이 닿지도 않고요. 방벽 생성이 터짐과 동시에 그냥 사실 멀리서 전기 쏘는 그냥 원숭이가 되기 때문에 네. 저기서 보르라는 게 맞는데 여기서 서울이 머리를 한 번 더 쓴 거죠. 가가가 나왔다? 그럼 사찰에 무조건 보라겠다는 거다. 왜냐면 가가 선수 메이트 선수니까 그럼 우리가 디바를 넣어서 딜라인은 우리는 케어를 하고 상대는 메인탱에 케어를 할 수 없는 영웅이니까 우리 썸츠의 포커싱으로 상대 딜라인 암살하면 이건 무조건 이기는 그림이다. 더 그렸는데 열어보니 웬걸 썸츠가 포커싱이 안 맞고 에이. 아나 제냐타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살면서 오히려 잡아내면서 그냥 청두의 딜라인이 너무 잘했다 라고 봐야죠. 아니 보통 저희가 청두의 선수들을 좋은 경기력이 나올 때 칭찬할 때는 딜러 중심으로 맞아요. 항상 칭찬을 했었거든요. 근데 힐라인 특히 제냐타와 아나가 있을 때 이 캐릭터들이 이 영웅들이 주는 변수라는 건 힐러들 중에서 최고잖아요. 그걸 네.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실제로 서울이 원했던 그림으로 갔을 때 서울이 이겼어요. 서로 딜, 그러니까 청두의 딜라인을 터트려서 난전이 됐을 때 결국 서울은 매트리스의 케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버티면서 솜트가 편안하게 딜을 넣고 그래서 난전 중에 이기는 그림을 저희가 몇 번 봤는데 그쵸? 핵심은 그 난전까지 끌고 가지 못했다는 거죠. 네. 아니 제대로 링에서 싸워야죠. 왜 링 밖에서 하나씩 막 준비 자세하고 있는데 갑자기 몽크가 말도 안 돼. 그래서 몽크 지금 느낌 왔다. 아, 나 오늘 얕하다. 얕하다. 네, 바로 올렸죠 지금. 아, 예. 근데 이 정도로만 오늘 지금 파워를 계속 보여준다면 계속 해야죠. 네. 일 꽂히는 날이 있어요. 네, 가야 돼요. 서울도 사실 스모프 선수가 같이 호응을 해줬더라면 잡힐 만한 그림들이 좀 많았어서 어쨌든 아나제나타가 솜트 포커싱 견디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 맵은 또 좁거든요. 그래서 사실 앞에 사찰과 같은 그림은 좀 나오기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네. 아, 일단 청도는 픽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윈소트. 자, 그리고 서울 다이너스티가 오늘 자리아를 꽤 많이 기용을 합니다. 그렇죠? 사실 지금까지는 윈스턴 위주로 좀 기용을 했었는데 자, 미래를 보고 자리아를 좀 투자를 하는 건지 말씀하신 대로 자리아를 좀 골랐고 근데 자리아가 이제 네. 이전에 많은 동부팀 경기에서 나왔지만 좁은 맵에서 굉장히 강력해요. 네. 특히 뭐 필라델피아 퓨전도 자리아를 꽤 네. 잘 활용하는 팀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제 왕의 길처럼 2층이 사실 많지 않고 상대적으로 좁고 그리고 충분히 2층을 먹어줄 수 있는 주방을 받고 이제 억지로 들어가줄 수 있는 겐지와 더 함께한다면 아우야. 어느 정도 2층 견제도 되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픽이죠. 네. 지금은 뭐 프로핏이 그냥 뭐 여기저기 건물들 사이로도 다 뚫고 다니면서 일단은 편안하게 상대들을 밀어냈습니다. 자, 가가 선수가 잡히고 시작했기 때문에 자, 힘을 받을 수 없어 청두이 뒤에서 막아야 되는데 자, 근데 그나마 여기서 좀 속보를 봐야 돼. 이게 윈서를 쓰려면 자리아 상대로 윈서에 정말 많은 걸 해줘야 돼요. 일단 앞뒤 라인 이격시켜서 자리아와 힐러를 떼어놔야 되는데 그쵸. 서울이 그걸 좀 예상을 해서 루시오까지 넣어서 그냥 뭉쳐다닐 생각. 아! 앞선 첫 번째 세트가 좀 분했다 한 것처럼 그냥 막 분노기 이제 많이 올라가잖아요. 정말 리브 해킹을 견디고 네이버 눈에 잡아버렸어요. 이건 많이 크죠? 자, 아니 몽크가 오늘 오늘 좀 잡았을 때 날 좋았어요. 이 좁은 맵에서 아나야타 당당하게 딱 보는 것만 해도 저는 느꼈어요. 아 그러게요. 진짜 오늘 감이 왔나 봐요. 근데 몽크가 킬 가담률이 이렇게 많으면 이제 서울 입장에서는 상대의 딜러가 3명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거는 꽤 압박이 좀 되겠습니다. 게다가 자리아 조합이라 네. 이거 밀렸어요? 자, 그래도 잘 살아왔네요. 가가 자리아 조합이라 저게 야타가 포킹을 잘하면 들어가는 거는 사실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시간도 많이 끌리고 근데 피치가 이번엔 EMP를 들고 있습니다. 자 EMP로 빠르게 기고 그 다음한테 나노용검으로 초월 오기 전에 이전까지 가야 지금 항상 하고 있거든요. 네. 자, 여기서 캠퍼를 당기기 위한 EMP 바로 그냥 지워버렸죠. 깔끔하게 이번엔 이리스가 생체 수류탄 던지는 그 타이밍이 네. 그냥 마치 EMP에 달려있는 생체 수류탄 같은 느낌이었어요. 자, 이제 최대한 청두가 홀딩을 해서 화물 전진은 좀 막으면서 궁을 채우고 있고요. 진무도 굉장히 잘 버텨주면서 변수를 내긴 어렵지만 시간을 끄는 걸로 좀 만족을 해야 될 것 같고 그쵸. 아까 전 한터와 차이는 EMP 호응이 되냐 안 되냐의 차이는 사찰은 너무 넓어서 탱커와 힐러가 도와줄 수 없는데 여긴 좁다 보니까 골목골목이라 이소키오 같이 들어가면 호응이 되잖아요. 에이, 그걸 위해서 빈다임이 이렇게 서포팅을 해주는 거고요. 자 그래도 청두가 이번에 궁 상황 굉장히 좋잖아요. 한번 망아낼 수 있을지 보죠. 자 나노용검으로 초월 빼고 비트로 이득 보고 싶은 서울과 네. 자 청두는 이거 어쩔 수 없이 레일건으로 변수를 좀 많이 봐야 돼요. 궁상이 많이 풀려기 때문에요. 자 리브가 뭔가 그래도 지
지원책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창주도. 자, 서울은 지금 자판에 나누는 거면 사실 초월을 뺄 만한 수단도 많고. 자, 어떻게 이제 종을 쐈어요? 나노는 리브에게 줬어요? 나노 줬어요? 자, 이거 빈다임 너 찍었는데! 빈다 근데 지금 나노 효과 잔잔데 깼어요? 예? 아, 그냥 생력. 자, 자탄탄이 다 두자. 아, 다가 내리고 스머프는 빌에서 아 어? 교환. 그래도 아, 나머지 정리. 네. 서울이 좀 과감하게 밀고 들어가서 한타를 좀 좁은 곳에서 열었기 때문에 상당히 네. 굉장히 좋고 승분수가 잠깐 잤는 걸로 봤는데 맞아요. 아마 무띠를 좀 깬 것 같아요. 에이, 그게 좀 진짜. 컸죠. 그냥 싹 빠르게 아,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청도 입장에서도 궁을 꽤 많이 투자를 했지만 어쨌든 점수를 준 거라서 야 이건 좀 본전 생각이 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시간은 많긴 하지만 사실 궁 없이 운영하기엔 좀 힘든 조합이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이제 리브 선수가 아예 작정하고 애쉬 들었거든요. 에이. 아예 포킹으로 못 들어오게 하겠다는 마인드. 어쨌든 거리가 조금 더 빠르기 때문에 청대 입장에서도 자 여기서 계속 하나씩 둘씩 던져줄 겁니다. 네. 자 오늘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 딜러 듀오. 자 트로피 선수가 주방 밑으로 과감하게 들어가서 포킹을 올리다 보니까 아 강아지우기 이렇게 그냥 순간적으로 포커싱 들어가다 보니까 청도가 사실 이렇다 할 한타를 지금 못하면서 계속 밀리고 있거든요. 맞아요. 사실 여기 왕의 길에서는 속수무책 지금 거의 분위기가 1세트 했었나 라는 분위기예요. 이게 루시우도 있고 주방받은 겐지가 확실하게 포커싱 해주로 들어가니까 아까랑은 상황이 다르죠. 맞아요. 야, 이러면 진모의 펄스 변수 말고는 딱히 뭔가 볼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마저도 네, 안 통하지 않습니다. 자 이럼 청도도 멘탈 잡고 딜라인을 좀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돼요. 리브 선수가 해킹으로 피해 입기 전에 포킹으로 계속 이득을 보는 그림을 만들려면 결국 상대 템포를 늦춰야 되거든요. 네. 근데 워낙에 맹공을 퍼붓다 보니까 리브가 자리 제대로 못 잡으면 이것도 뉴스가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직무 선수도 해줘야 될 게 맞죠. 딜러 견제를 본인이 해야 돼요. 그쵸. 안 그러면 지금... 가가는 일단 생존이 제일 네. 중요한데 재웠어요. 자 이게 앞 딜라인이 지금 저기 네? 빨리 일어나야 돼요. 일어났어요. 야, 해킹 호흡까지는 안 들어가서 네. 사람 어우 리브 오 야 지금 나눠받은 게 지금 붙었죠 이러면 그러니까요. 붙었죠. 뭐 어떻게 해야 되죠? 프로핏 고민하고 있죠. 상황 프로핏 천하의 프로핏도 고민하게 만드는 그쵸. 아 이게 사실 원했던 그림은 딱 해킹 들어가면서 피치와 함께 딸기만에 포커싱하고 예. 딜러 한쪽을 지워버린 다음에 나올 생각이었는데 아 이게 겐지가 나눠받았는데 저런 상황이 되면 굉장히 민망하거든요. 네. 자 확실히 자리하다 보니까 저런 포킹에 좀 취약한 그런 부분이 제대로 나왔고 딜러 혼자 들어가다 보니까 네. 만약 윈스였으면 방어 센서에 있어서 살았겠죠. 자 결국 그래도 여기 마지막 구간에서 은근히 청도가 시간을 좀 끌고 있고요. 그렇죠. 이런 거 해줘야 돼요. 진무가 네. 예, 상대도 사실 넓게 퍼져 있을 수 있는 조합이 아니라 뭉쳐 있는 조합이다 보니까 돌려깎기, 사이드 운영 이런 거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궁을 안 쓰면서 이렇게 시간을 벌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이득입니까? 아, 이게 청두 5궁입니다. 예. 5궁이 쌓인 이유는 쓸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요. 그 전에 딜러들이 하나씩 예, 끌어주는 이거 계속 나와요. 자, 지금 스머프가 왼쪽으로 좀 들어와 있는 상태라서 딜라인을 케어해주지 못하는데 뒤쪽에서 계속 누수가 나다 보니까 자 이거 또 승전 없이 가야 된다. 네. 아, 주방 끝나면 이거 프로핏 일단은 살아 나갔고요. 딜러의 품으로. 근데 문제는 이런 피치는 어떻게 오죠? 잘 퍼프 심리전? 네. 자 이거 윈터가 이거 피치 보러 가야죠. 피치 완전히 저 5궁은요 네. 이자 붙은 궁들이거든요. 아 피치 찾아가요. 자 위에 물러갔어요. 못 살아요. 네, 윈트가 방생 살려고 오는데요. 아 가가 뛰는 것도 영리했죠. 아 힐벤 자, 뒷라인. 자, 근데 빛을 못 찍어. 왜냐하면 네. 소전이 없거든요. 맞냐. 그렇죠. 궁을 아예 그냥 일지한테 쓰거나. 나도 용도 프로필. 빛까지. 니가. 와! 니가. 몽크 구경하고 있고 구경하자. 오늘 청두 힐라인이 뭐, 무슨, 뭐 먹고 왔어요? 뭘 먹고 왔길래? 홍삼 먹고 온 것 같은데, 이런 거. 아니, 진짜. 오. 와. 아니, 정말. 서울도 너무 답답하니까 여기서 궁을 다 쓴 건데. 네. 근데 이거는 서울도 살짝 아쉬운 게 피치 선수 저 딱 봐도 잡히는 건데 파워슬라이드 쓰면서 왔고 본대도 사실 피치를 믿기로 윈트가 물러가서 잡았어야 했는데 그것도 안 됐고 뭔가 어여구요. 아니 한 주 만에 진짜 분위기가 묘해졌습니다. 자 그나마 그래도 나누는 거면 가가 청대원들이 중을 많이 써줘서 자판으로 이득 보면 되거든요. 피치가 과감 빼야죠. 과감 총이 빨리 나요. 피치가 킬이 네. 나오지 않았어요. 윈트의 마크를 했기 때문에 자탄을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다음 스포츠가 예, 자탄입니다. 스머프 자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미치기네. 기다려요. 기다려요. 아 저 묶었어요. 호응이 됩니다. 자 이러면
진무도 더 이상 네. 홀딩은 못하기 때문에 네. 네, 여기까지죠. 야 그래도 서울 다이너스티도 참 대단하다 싶은 게 이 안 되던 걸 뿌역뿌역 어쨌든 추가 시간 안에 끌고 들어옵니다. 네, 들어가죠 이거. 예. 청두가 힐러를 방속도 너무 빨라서 계속 상대 궁에 궁 다 써요. 초월을 쓰든 뭐 한 나노만 쓰든 하나를 써야 되는데 네. 미샤도 이제 본인이 살 수 있을지 확신이 없으니까 나노를 일단 안전하게 리브한테 줬고 몽크도 살리겠다고 멀리서 초월 키고 달려와서 거기서 이제 자탄을 막을 만한 궁극기를 다 써버린 게 좀 컸죠.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막 뭔가 되는 것 같지? 아드레날린이 막 너무 뿜뿜하다 보니까 아, 네. 근데 둘 다 반응 속도가 정말 엄청난 그러니까요. 게 아까 EMP에도 아나와 제네타가 둘 다 궁을 반응을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걸 적당히 해야지 좋은 아니, 순간도 제... 있는데 저 아, 너무 많은 거네요. 이게 마지막 네. 침착하게 호응해주고요. 네. 덕분에 밀었죠? 그러면서 이게 만약에 시간이 더 끌리거나 수비진이 조금 더 많았으면 또 그림이 달랐을 텐데 정말 이거 진짜 템포가 워낙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기는 합니다만 중요한 건 어쨌든 오늘 청두의 힐라인 몽크와 니샤는 오늘 정말 좋아요. 장난 아닙니다. 오늘 초월을 안 썼으면 아쉬움은 있지만 몽크 입장 사실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니샤가 거기서 맞춘 게 대단한 거고 그럼요. 네. 자 서울은 그래도 스마포 선수가 왜 이번 시즌에 정말 성공적인 영위였는지 보여준 장면인 게 그 전환타에 나머지 선수들은 어쨌든 궁을 다 투자해서 궁을 뺀 용도로 썼잖아요. 그게 스마포의 자탄을 믿어서죠. 네. 우리가 궁 교환만 해주면 자탄 확실하게 써줄 거다. 저 상황에서 자탄 실수한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니 그럼요. 급하다 보면 자꾸 막 예. 근데 사실 또 믿을 건 그거밖에 없기도 했어요. 그렇죠. 또 이제 메이탱한 선수가 서브 때까지 저렇게 좀 확정적으로 잘해준다는 게 네. 서울 입장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고요. 맞아요. 하지만 오늘 경기의 흐름을 봤을 때 자리야 조합으로 안 풀릴 때가 종종 있었어요. 예. 빠르게 좀 결단을 내려야 되는 장면에서 고민한 장면도 있었고요. 정말 한 점 돌파. 서울 다이너스티가 그걸 좀 잘 만들어줘야 되겠고 반대로 청두는 일단 시작. 애쉬로 갑니다. 스마프 선수가 좀 잘하고 있는 건 민스 조합 상대로 갈리는 그림이 지금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스마프 선수가 사실 자리아를 쓰는 팀들의 가장 큰 문제가 빌라인이랑 자리아랑 갈려서 소통이 안 돼서 자리아가 터지고 시작하는 그림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지금 그런 그림은 잘 안 나오고 예. 약간 이제 리브나 몽크의 변수에 그렇죠, 에임이 그렇죠. 터지는 그런 그림이 많이 나오죠. 지금은 리브가 워낙에 지금 뭐 에임을 갖다 대고 계속 던지는 거라서 저 포킹은 아파요. 어쩔 수 없어요. 서울이 이제 민스 갈리는 것만 조심하면 버틸 수 있다가 아니라 저런 포킹도 안 나와야 유리한 거라서 아나 루슈 대 제나타 안 하면 당연히 포킹은 제나타 안 하면 더 세죠. 그럼요. 그대에서 서울이 지금 프로피츠 선수 두 명이 돌아서 열심히 변수를 내고 있거든요. 야,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뒷면까지 손이 닿죠. 나도 많이 가져왔네요. 재우긴 했는데 자, 이미 깨서 네. 이거는 다 간 거죠? 이거는 일찌감치 서로 나노 탱커 몰아주기 이거 했었는데 이건 서울 쪽에서 낚이네요. 조금 욕심부리지 않았나. 네. 왜냐하면 나노 강화제가 딱 강화 선수한테 들어간 시점에서 두 명은 터지는 게 거의 확정적인 미래였기 때문에요. 체력이 너무 없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보자 네. 이런 용단을 내렸는데 결국은 청두 쪽에서 힘을 받습니다. 자 청두 입장에서는 덕분에 쉬워졌죠. 네. 상대가 비트가 오진 않았을 걸 알고 있고 빠르게 용검으로 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 거고요. 자, 서울도 이건 선템포죠. 초월 돌기 전에 그럼요. 무조건 EMP로 네. 호응이 잘 돼야 되는 그런 턴입니다. 각자가 지금 딱 품 안에 뭐 하나씩은 비장의 무기 하나씩 들고 있거든요. 뭐가 통하는지 봐야 네, 돼요. 오늘 몽크니샤 딜라인 너무 단단해서요. 네. 살짝 사실 자리아 조합 상대로 거리 EMP! 근데 지우기 성공됐어요. 피츠 너무 이건 똑똑했네요. 아나야타가 뒤로 빠져있는 걸 보고 딜라인 호응 어려울 것 같으니 그냥 가가를 녹이자 네. 그 판단이 결국 통했죠. 근데 이런 그림이 몇 번 나왔잖아요. 근데 깔끔하게 그냥 하나만 죽도록 잡는다. 가가 녹았습니다. 저는 청도 나쁜 건 아닌 게 메인탱을 녹인다는 EMP 자체가 한타가 굉장히 빨리 끝나서 시간 한 30초만 소비하면 상대 EMP 빼는 거잖아요. 네. 지금 가면 되는 거죠. 다 불러냈고요. 자 이러면 용감권이 굉장히 부담스럽죠. 자탄 묶었어요. 어디 지금 강력 생성기로 잘 가려놨고 초월도 올라가서 예. 이거는 스파프가 가까이 힐벤 빛나요. 빛 날라온 거 아닌가요? 그런 거 같은데요? 못 받았죠? 네 지금 빛나인 선수가 스파프 선수 살려고 찍은 거 같은데 네. 몽크 선수가 지금 리몬 선수가 길이야 다
이거는 아, 그러면 바닥에 손이 못 닿았다는 얘기인데 잠깐의 공중분해 됐다는 얘기 같아요. 제가 스머프 선수 왼쪽 아래쪽 통화 보고 있었는데 일단 비트가 안 들어갔으니까 오른쪽 위를 보니 갑자기 빈다임이 잡혔더라고요. 에이. 그러면 뭐 아, 이게 시선 전환이 힘들어요. 화면 왼쪽 부가 오른쪽 위가 돼서 네, 아마 끊긴 것 같아요. 사나 됐구나.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죠. 야, 아니 진짜 선수들의 포커싱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아, 근데 이거는 서울 입장에서 굉장히 아프죠. 사실 EMP도 그렇게 크게 이득을 못 봤는데 맞아요. 비트마저 이렇게 날아가 버리면 이제 나노용검에 모든 걸 믿고 걸어야 되는데 상대도 나노용검이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자, 물론 프로핏은 주방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일스가 먼저 지금 찼거든요. 나노용검 먼저! 못 채웠어요. 못 채웠어요. 어? 근데 니샤가 나노 못 채웠죠? 네, 못 채우고 못 채웠어요. 이제 위로 한번 수별총을 쏴봤는데 프로핏 선수 옆으로 빗나가 버렸고 근데 청대도 이거 오히려 좋아. 예. 빨리 잡혔고, 그쵸. 누수 없었고, 그냥 빠르게 리그로 타고 다음 턴 가자. 다시. 우리는 어쨌든 쓸 게 있다고. 니네는 다 빠졌잖아. 이건데, 그래도 변수는 다시 한 번 또 피치가 EMP가 차요. 그 EMP 포커싱이 서울은 잘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가가 선수가 방벽 생성을 굉장히 똑똑하게 써주고 있어서 해킹이나 EMP 정도는 충분히 덮어 살릴 수 있거든요. 만약 그렇다고 진무 선수가 아니라 가가를 노리면 진무의 용검의 뒷라인이 터질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게 스머프 선수와 1위 선수가 주방과 수면, 생체 수류탄으로 저 나노 용검을 한번 견뎌야 돼요, 결국엔. 자, 그게 될지 보겠습니다. 아니면 서울은 자 각이 보이면 분명히 싸움을 걸 수도 있을 텐데 자, 방벽 빠지면 바로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스머프 선수가 방벽 생성을 일부러 최대한 네, 입자 방벽을 아끼고 있고요. 아끼죠. 끝까지 아끼죠. 예. 같이 자, 빠져서 봤으면 이제 가야죠. 근데 나노를 리브에게 줬어요. 지금 리브 선수 물려서 리브 줬죠. 그러네요. 네. EMP 맞아서 준 것 같은데 근데 그냥 생 용검인데 결국 스머프를 제거했고 아 이거는 진짜 스머프 선수가 너무 잘 참은 거죠. 계속 입자 방벽을 아끼니까 가가와 진무가 들어갈 타이밍을 못 잡았고 그렇게 템포가 늘어진 사이에 피치는 먼저 쳐버렸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어쨌든 상대 상처를 조금 냈지만 중요한 건 서울은 더 핵심 더 중요한 걸 챙겨간 거예요. 어, 가려졌나요 설마? 아 가려졌네. 아, 이건 리브가 잘못했죠. 이건 100% 리브가 잘못했죠. 입자방벽 안 쓰니까 이상하다 했어요 저도. 저는 사실 이상하다. 아니 근데 저건 누가 봐도 나노용검 턴인데 왜 저걸 리브에게 줬을까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리브를 믿고 케어하는 줄 알았죠. 아, 예, 리브가 더 잘하니까. 아 그쵸 그쵸. 예. 아 리브 하지만 저건 나노를 뺏은 자의 얼굴이 아니죠. 굉장히 평온한데요? 아, 이건 원래 내 거였다. 네, 지금 청도가 위기예요. 아, 이제 저... 먹은 놈이 잘하는 거지. 뭐 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 아나가 더 앞에 있었어야 됐다. 아, 그럼 반응할 수 있을까요? 해킹 견딜 수 있을까요? EMP까지 오. 자, 잘 견뎠어요. 살았어요. 자, 오, 지금 공기 중용 스머프 앞으로 나갔다가 스킬 다 빠지고. 네. 물론 고인어지긴 하지만. 스킬 다 빠진 게 더 좀 무섭긴 하죠. 리브도 살짝 지금 노출이 됐다가 다시 보강을 했고요. 스머프의 자타는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노용검 차요, 성을. 자, 나노용검 자타 사실 거의 필승궁인데 그쵸. 몽크가 이걸 반응할 수 있게 피치가 다시 한번 갑니다. 와, 침범, 쳤어, 침범. 자, 나노 근데 프로핏 용검. 근데 이거 처음 걸리죠? 예. 자, 그러면 이거 이러면 이러면 자타까지 자타. 확실하게 아. 누르겠다. 왜 여기서 막으면 되니까. 그렇죠, 여기서 게임을 끝내면 되니까. 끝내면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서울 다이너스티가 두 번째 세트를 잡아내면서 1-1 세트 스코어 균형을 맞춰냅니다. 아, 중장거리 포킹에 좀 당황한 장면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자리아가 이격되지 않고 오래 버티다 보니까 한타가 결국에는 자탄으로 결정되는 그런 한타까지 굴러갔고요. 마지막에 그 나노를 뺏은 느낌이 거의가 승부처였는데 그렇죠. 거의가 좀 결정타지 않았나 싶어요. 에이. 거기서 화끈하게 나노 용검 그 진무가 진무 칼춤 추고 에? 쇼를 보여줘야 되는데 야 이걸 자칫 잘못하면 저희가 못 볼 뻔했잖아. 이거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죠. 증거가 없는데 네. 우리가 막 의심할 수는 없는 건데 야, 또 옵저버가 귀신같이 확인사살을 이렇게 또 해주면서 진모 아, 그 진면목이 드러났습니다. 자, 이렇게 1-1 아, 오늘 승부 빠르면서 팽팽합니다. 잠시 후에 세 번째 세트로 들어옵니다.
자, 두 팀 한 세트씩 주고받았습니다. 채팅창에서는 나노 도둑이요! 이러면서 지금 채팅, 아우, 재밌었습니다. 아니, 확실히 서울 다이너스티가요, 이 자리아의 운영을, 아,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리아를 운영하면서 안 되는 팀 같은 경우에는 네. 자리아 웨슴 이런 얘기를 그렇죠.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참, 이 운영적인 면에 있어서 서울 다이너스 굉장히 단단하게 예, 굴려주네요. 사실 이제 윈스턴만으로 좀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번 시즌 확실하게 좁은 맵, 2층이 없는 맵에서는 우리가 자리아로 네. 마딘스가 아니라 그냥 자리아로 걷어내는 걸 선택을 하겠다라는 걸 좀 보여준 것 같아요. 아니면 실험을 하고 있거나. 근데 참 재밌는 게 지난주까지는 주로 네. 예, 윈솜트 아니면 윈소트 뭐 이런 식으로 보여줬었는데 갑자기 이번 주에 자리아가 등장해서 굉장히 놀랍네요. 이게 사실 자리아 조합을 잘하려면 계속 말씀드리려 힐러와 자리아가 앞뒤로 찢어지 는 그림은 절대 나오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상대 포킹에 취약하다 보니까 항상 이제 노출된 곳에 너무 그냥 멍하니 있으면 안 되고 그쵸. 그리고 겐지나 리퍼 같이 서브딜을 맡아주는 선수가 주방을 받고 2층을 좀 밀어내주는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서울이 지금 그게 좀 잘 되고 있다 보니까 왕의 길에서 좀 무난하게 이겼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최근 경기가 좁은 맵에서 자리를 쓴 팀들의 승률이 더 좋고 2층에 있는 맵 넓은 맵에서는 민스의 승률이 더 좋기 때문에 서울 입장에서 우리는 스머프 선수가 두 영 모두 잘하니까 네. 연습을 안 할 이유가 없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 되게 지금 딱 말씀하신 그 서울 입장에서는 어깨 이렇게 딱 세우고 아, 왜냐면 이게 다른 팀들은 바꿔야 뭐, 돼요. 아, 그럼요. 네. 자리아 써야 되면 서팅 들어오고 민스 써야 되면 메이팅 들어오고 이래야 돼서 사실 이 맵에서 자리아를 쓰겠다라고 한다는 건 자리아 조합이 안 먹혔을 때 플랜 B가 거의 없다는 없죠. 거라서 네. 자리아를 쓸 수 있는 맵이 굉장히 한정적으로 변하는데 스머프 선수가 두 개 다 해주면 자리아가 좋은 구간에서 그냥 자리아를 해도 되니까 아니 모든 영웅이 다 되잖아요 모든 탱커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서울 다이너스티가 현재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데 있어서의 핵심 누구를 제일 먼저 칭찬할까요? 그러면 스머프를 제일 먼저 칭찬해야 돼요 이거는 진짜 팩트 도라도인 건 알겠어요 약간 셀리하고 있거든요 도라도라서 자리아는 안 나오고 인스에 나오고 도라도라는 맵만큼 느린 영웅들 뭐 라인하르트, 자리아 이런 영웅들의 단점이 부각되는 맵이 없거든요. 그럼요. 네. 네. 여기가 이제 윈스의 시대를 알린 맵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맵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그래 그러면 이게 맞춤으로 이거 저거 그렇죠. 그냥 진짜 내 입맛대로 고르는 네, 저게 많은 이제 옥티 팀들이 원하는 그림이죠. 네, 최적화. 모든 한 선수가 모든 영웅을 다 소화할 수 있는. 예, 예. 자 청도는 그걸 가가한테 자리아를 시켜서 극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가 선수 자리아를 그렇게 못하진 않아서. 아 그럼요. 네. 근데 가가 선수 입장에서 그래도 윈스이 좀 더 편하죠. 당연하죠. 네. 해오던 게 있으니까. 본인의 홈그라운드로 왔어요. 근데 지금 진무 선수가 트레이서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일단 딜러를 그쵸. 색깔을 아예 다르게 가져갑니다. 자 위치 보고. 오우 뭐야? 와 어디서 뭐예요? 무슨 꿈에 나타났다고 성우요? 지금 포커싱할 생각으로 포피 접근하고 있는데 걸려서 오히려 리바트하고 힐링까지 심지어 힐링까지 들어가서 지금 출렁출렁 하고 있죠 몽크 니샤 니샤 약간 심화를 익혔나요? 아 분명히 피치 입장에서 약간 좀 방심한 것 같아 들어가면 동작 갑자기 화면에 나오더니 지금 공포 영화에 돌기가 막 나오는 야 이거 밀렸어요 밀렸어요 파워플레이 도망가지 못했습니다 네 어쨌든 리브 입장에서도 사실 꼼짝없이 당했고 이러다 보면 서울 다이너스가 조금 더 속력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아, 가가 빠져야죠 힐러의 품으로 돌아왔어요 네. 자, 힐러에 들어왔기 때문에 서울 입장에서 더 이상 땡길 수는 없고 그래서 리브 선수 오기 전까지 이 굴다리를 먹는 건 크죠 그래 스마프가 땡기고 있는데 좀 과감하게 땡겼는데 이거는 서로 탱커 세력들이 왔다 갔다 해서 여기서 잡혔으면 확 그래서 균형이 기울었을 텐데 진모가 여기서 균형을 내볼 만한 그림이었거든 네. 스킬 많이 빠져서 근데 진모가 균형 못 내서 이런 서울 턴이죠 나노움과 동시에 나노 다이브 빨라요 나노가 네. 좀 더 빨라요 자 이러면 윈스. 당연히 소전이 좀 더 지내 못하고요 무지개 역시 나노가 빨랐던 것에 대한 이점을 네. 챙겨가는데요 예 메인딜러를 여기서 소전이나 뭐 애쉬 이런 걸 기원이 되면 한 번 자리가 밀렸을 때 질량이 좀 급감하는 바람에 이런 싸움이 되면 당연히 이제 서울이 좀 웃을 수밖에 없는 네. 게 되고요. 야, 요거 1점 들어가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나노가 됐고요. 심지어 몽크를 잡았기 때문에 네. 1등상 뽑아냈죠. 자, 진보하려서 아예 팀의 노선을 바꿨습니다. 괜히 애매하게 트레이서 넘어갔다 지금 윈트 포커싱 가면 윈겐솜에게 오히려 잡아먹히는 구조니까 그럼 우리가 아예 소전의 장점을 살려서 두 번째 경유지 또 넓은 맵이라서 포킹으로 가자. 포킹. 리브와 같이 템포를 맞춰줄 수 있는 자 진무 에코입니다. 자 하지만 서울 궁이 좋아요. 그래서 이번 턴에 궁으로만 넘기면
하면 두 번째 경기지냐 궁으로 승부 보면 저 소전의 코는 그냥 붕 뜨는 픽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2안타에 청두는 모든 걸 걸어야 돼. 이 궁극 기턴만 넘기면 오히려 피치가 약간 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네.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네. 아 그리고 갖고 있는 궁도 좀 돼서 너무 순진하게 지금 둘이 자 예피 잘 받았어요. 몇 컬이 들어왔죠. 진짜 깔끔했네요. 아 그리고 심지어 스머프 하나 내줬고 네 소프 하나 내주고 자 뭐 그러니까 뭐 다 챙겨오는 거죠. 네, 지금 스머프가 없어서 자리 먹기 좀 힘들거든요. 자 그래도 그래서 해줘야 되는 게 예 올라가요. 용검 자 용검이 뚫어야 돼요. 좀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해킹 용검이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일단 가가도 왔어요. 한 번만 막으면 돼요. 어쨌든 화물이 끝까지 밀린 건 아니니까. 갖고 있는 것도 많고 자 충분히 여기서 버텨볼 수 있습니다. 이리스 심리전. 야 자 가가의 표정 모든 걸 말해주죠. 네. 자 그리고 힐맨까지 던졌어요. 자 피치의 위치를 봐야 돼. 그냥 용검으로 뚫기 어려운 상황이라 나노까지 채우고 가는 것도 방법이고요. 근데 우리... 조금 있으면 오겠는데요? 나노 그냥 채우고 갈 것 같은데요? 네. 아예 확실하게 가자. 근데 이러면 청두가 싸움을 먼저 버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직결 오우 자 50분으로 신경 흔들고 네 떨어지면 날리나요? 근데 이것만으로도 이리스가 채워요 채워요 이리스 안 떨어졌어요 와 야 잡았어요 그러게 그럼 그냥 직구에게 줘서 직구 해줘야죠 아 하지만 나노 용검이 결국 이거 나노 기다리게 서울 입장에서는 신의 한 수가 됐네요 살기 위해 복제 눌렀는데 그게 안아였고 예. 안아서 1초 만에 잘렸고 바꿔야죠 이제 에코로 이득 보기 좀 어려운 좁은 구간이 됐기 때문에 맞아요 아 이건 서울이 진짜 피치 공을 한번 잘 넘기고 프로핏 공을 한번 잘 넘겨서 예. 본인들 원하는 대로 됐어요 조합이 안 좋은 곳은 궁으로 넘겨라 그쵸 그리고 심지어 이리스의 나노를 채울 때까지 스머프가 시간을 벌어줬고 네. 아 정말 조합 궁 조합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유비전 모두 통과하려는 네. 이 정말 잔인한 응용 덕분에 에코는 뭐 했죠? 라는 생각이 들죠 포킹으로 우대한 거 좋았는데 그러려면 일단 저 궁을 한번 견뎠어야 됐는데 그러니까요 이리스를 못 잡아서 오히려 잡혀서 사실 거의 에코는 있었으나 없었고 궁으로 궁을 있으니까 예. 바로 써서 자, 지우기 했어요 지우기가 됐어요 생각이에요. 이제 다이브 들어가면 애쉬 계속 말씀드리면 좁은 맵에서 자리내준 애쉬는 진짜 아무것도 못해 방벽생성기 12발 다 쏟았나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위치로 가든지 간에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가가 없으니까 편안하게 자리 먹으면서 궁극기를 파밍하고 있고요 나노까지 오면은 나노 다이브 들어가면 이거를 리브 선수의 질각을 살릴 수가 없죠 청두는 네. 네. 가가와 스머프는 서로 간에 지금 영역 싸움하고 네, 있습니다 나노 채우는 거예요 나노 파밍해서 네. 뛰면 리브는 사실 이제 다음을 걱정해야 될 입장이죠 질각이 아니라 나올 텐데 이리스 왔어요 나노 자 이번 나노 다이브 네. 아, 제호는 아직 EMP가 없어서 이거 못 재우면 킬맨 해킹! 아, 가가 너무 높게 들어왔죠. 예. 그리고 나노를 받은 스머프는 잘 버텼거든요. 네, 아, 벌스까지. 자, 이러면 야. 완벽한 운영으로 돌아도가 고속도로가 됐습니다. 밀어야죠. 아무도 안 밀어요. 아, 다들 그냥 싸움에 심취하다 보니까. 네. 예. 아우. 지금 서울 다이너스티가 2분 27초를 남기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거는 진짜 빨리 들어간 거예요. 저는 청도의 에코소전이 패착이라고 보는 게 물론 조합상 충분히 해볼 만한 카드였고 상대가 겐지 솜브라였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픽이긴 한데 문제는 이 팀이 청두잖아요 청두는 가가가 공격적이에요 그럼요 근데 사실 방금 전처럼 소전 에코로 운영할 거면 윈스턴 저렇게 공격적이면 안 됐는데 무려 두 번이나 공격적으로 들어갔다가 두 번이나 터졌잖아요 네. 그래서 저걸로 사실 가가 선수한테 공격적으로 운영하지 말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진무와 같이 들어가서 진료를 해주는 조합을 하는 게 진료를 바꿔야죠 네. 근데 서울이 똑똑했던 게 상대가 에코를 드니까 이쪽으로 안 오고 오른쪽으로 돌아서 건물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진무가 못 따라가는 네. 그런 상황이 좀 나왔고요 자 확실히 청두가 뭐 포킹 조합 이거는 확실히 조금 네. 네. 이게 완벽하게 그림이 딱딱 맞아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두도 약간의 변화를 좀 준 것 같죠? 조합은 똑같이 가요. 그래서 맞조합으로 싸우겠습니다. 근데 시간을 워낙 많이 남기고 들어갔기 때문에 청두가 이번 공격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점점 서울이 디테일이 좋아요. 야, 피치의 열려 보세요. 당충전. 에너지 충전 뭔지 모르겠지만 보통 저런 음료 약간 에너지 음료 이런 거 아닌가요? 글쎄요. 비타민 뭐 이런 거? 네. 뭐 아니면 그냥 뭐 입에 즐거우라고 먹어도 되죠, 뭐. 그렇죠. 뇌가 팽팽 돌기 위해서 여유를 보여줍니다. 아, 자.
순간이동기로 억지로 이제 오른쪽 위로 올라가서 이쪽 공간을 먹으면은 첫 번째 경기지 밀기가 굉장히 편해지죠. 네. 근데 바로 깼고요. 스머프는 자다 일어나고 뭐 해킹 당하고 그렇지만 혼자 모든 것이 감내하면서 오, 와 최대한 도파밍하고 네. 그리고 거의 날아갔습니다. 자, 청도 그래도 여군간에 몽크 선수와 니전수 올려놨기 때문에 뒷라인 이제 물릴 걱정은 없어요. 여기까지 솜투가 올리면 굉장히 많은 코스를 지불 해야 돼서 못 가고요.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몽크 선수가 가가 선수기를 챙겨주면서 자, 이제 공간을 여는 거죠. 시멘트라 중간에 넘기 하나만으로도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자, 지금부터는 화물을 밀어야 되기 때문에 가가가 예, 이렇게 뛰어 침묵! 네, 가가도 아까랑 상황이 다른 게 솜투라서 이제는 가가가 공격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네. 근데 또 그거랑 잘 맞는 선수라서 2층에 올려놓은 몽크 선수가 좀 편안하게 해주면서 자 가가의 공격성을 최대로 살려서 난도가 빠르죠. 네. 그걸 해줘야 어쨌든 화분이 올라가니까요. 네, 양쪽 모두 다 템포는 빠른데 그 사이에 프로핏의 펄스가 벌써 와서 이 변수 이런 거를 청도가 버틸 수 있을지 보죠. 말씀하신 대로 청도가 여기까지 빌드업은 잘했는데 네. 빌드업하는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 펄스! 이 펄스! 펄스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럴 때 이런 변수가 정말 좋아요. 우리가 1분 30초라는 시간을 소모해서 저희까지 천천히 땀 따먹게 하면서 들어갔는데 상대 진거의 플레이어나 그 모든 게 정말 수초 들어갔을 때 근데 이거는 너무 그리워졌던 거라서 다들 정말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걸 뚫고 들어가는 네. 프로핏의 펄스 너무 침착하게 붙였죠. 자, 그래 청도 입장에서는 아 이제 궁 돌았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여우가 너무 지옥이라 나올 때 서울도 궁이 있잖아요. 분명히 서울도 선대포를 잡을 텐데 그걸 견디면서 가야죠. 네. 자 이렇게 되면 진짜 갖고 있는 거는 얼추 비슷한데 누가 더 해킹? 야, 무조건 선대포. 예. 자 나노강아지 한번 빼려고 시도해봤는데 몽크가 잘 참았고요. 오히려 프로핏이? 오! 순간적으로 터졌어요? 예. 자 진무. 자 이거 쿨하게 해결사는 노릇을 합니다. 트레가 없습니다 상대가. 천천히 밀고 나오면 총기에서 트레가 없어서 공이 안 돼요. 예, 지금 스마프 선수도 도중에 빠져있 상황이었고 이건 이제 피치 선수가 시간 끌 겸 궁극기 빼려고 쓴 건데 그러니까 가가 쪽으로만 아예 이야 자, 이러면 그냥 들어가죠? 예. 고대로 2부도 갚아줍니다. 어? 집결? 아 이건 좀 많이 아까운데요. 네. 예, 첫 번째 경기만 들어가면 끝나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서울 입장에서는 상대가 궁을 안 쓰고 밀면 진짜 최악으로 가는 구도였는데 굳이 예, 나노까지만 썼으면 데스란타를 집결까지 빼버리는 바람에 고맙죠 서울 입장에서는. 예, 고맙죠. 너무 예.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청도 입장에서는 가성비가 좀 안 네, 좋게 예, 점수를 챙겨간 거예요. 자, 문제는 이 가성비가 어우, 손보라 고수 무빙에서 느껴지죠. 많이 해봤다. 당황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는. 그래서 지붕을 쓱 하고 넘어 들어와서 프로핏을 견제해봤습니다. 자 청도 어쨌든 본인들이 저질러 놓은 게 많아서 고통뿐인 두 번째 경기지가 됐습니다. 솜트라서 두 번째 경기지 호응도 어려운데 궁도 밀려요. 아까 서울 입구간에 그냥 궁극 게임을 던졌는데 프로핏이 또 이렇게 약간 오시고도 청도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자 그래도 결과로 결과로 정리가 되면 하지만 원시의 분노 스머프 아직 버티고요. 가가를 보냅니다. 예, 마지막에 나가지 못했고요. 예. 자 청도 좀 과감하게 추사를 해봤는데 이러면 이제 파산이죠 파산. 그러니까 이게 나름대로 뭔가 템포를 꼬아보려고 예, 시도를 한 트랙까지 잡았거든요. 트랙까지 잡으면 리무 잡았어요? 이러면 괜찮죠? 예. 지금 진라 둘을 정리해서 서울도 못 들어간 상황이라 어쨌든 궁을 쓰고 두 번째 경기 좋은 위치를 가져왔기 때문에 결국 한타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실수 미사일 근데 어떻게든 케어해주려고 옆에서 뭐 뛰었어요? 근데 직결까지 뺐어요 결국에. 네. 그리고 가가를 데려갔고 자 근데 이것만의 총도 성공이 사실 그냥 무력하게 2층 내주고 3대 선택포에 질만한 그림이 그 과감한 좁은 곳에서 궁 쓰고 딜러 둘이 킹 포커싱해서 상대 궁 많이 뽑아내고 화물이 거의 들어가기 직전에 이런 오른쪽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루트 자체가 조금 더 열린다는 건데 청두가 이런 식의 뭔가 흐름을 템포를 꼬는 플레이. 자 그래도 지금은 서울 다이너스티가 지금 뭐 나노도 있고 이것저것 변수가 많아요. 예. 선대포가 되고 나노 다이브가 되고 맞아요. 풀프 선수 지금 펄스가 너무 잘 붙고 있어서 그냥 펄스로 한번 끊어도 되고요. 자 그만큼 자 네 리브 선수가 지금 소프를 잘 찼네요. 자 시간 끌리면.
불안한 건 청두죠. 네, 그렇다고 먼저 들어갈 만한 수단도 없고 힐러들 본 거 잘 봤네요. 네. 네, 힐러들이 따로 들어왔는데 그래도 호응이 됐어요. 네, 지금. 아 근데 확실히 살아있기는 해요. 청두 선수들도 감각이 살아는 있는데 네. 어쨌든 조금 더 빠른 공격기다 보니까 버티지 못했고요. 오른수 되게 좋았어요. 네. 힐러들을 따로 들어와서 EMP 피할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피청속을 발견해버려가지고 근데 그걸 좀 재우는 반응도 몽크선수 엄청났고요. 대단해요. 자, 근데 여전히 불리한 턴을 계속됩니다. 이래서 이 맵에서 무조건 이제 궁으로 잘 미는 게 중요한데 조합이 우위가 아니라면 같은 조합이다 보니까 심지어 2층 각이 올라가기 굉장히 어려운 조합이다 보니까 청두의 저 EMP가 굉장히 소중하죠. 이게 시간이 얼마 없다 보니까 그래요. 막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면 어쨌든 뭐 궁을 채우는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지만 EMP 진노! 자, 근데 지금... 스머프 1인공이죠? 그렇죠, 도망갔죠. 그럼 베스트는 들어가지 않았고 그리고 스머프가 병신을 올려 살면 야 밀었던 EMP가 이렇게 무위로 돌아가면 자, 나노, 가가, 해줘 네. 자, 나노 빈다음에게 좋습니다. 아, 하지만 피치가 살아 돌아와서 그리고 힐뱅도 예쁘게 들어갔고 가가는 자고 자, 이게 마지막 나섰네. 리브가 펄스를 붙여주지 않으면 힘들 것 같은데요? 예. 자, 리브 봐야죠. 자, 리브 손에 한 리브, 2킬 나와야 돼요. 이엠피! 아, 이엠피 너무 완벽하게! 아니, 결국 그 폴스는 에지 중지 들고 있다가 쓰지도 못했고! 자, 여기까지 인 것 같죠? 붙지도 못하겠네요! 결국 서울 다이너스티가, 참, 뭘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냉정하게 판단하고 실행합니다. 운영이 정말 좋아요. 네. 특히 윈스터를 들었을 때 운영은 워낙에 스머프 선수가 윈스터 잘하기도 하고 푸피 선수가 역할 수행 잘하다 보니까 더 순탄하게 흘러가서 공격 때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운영이었고요. 그러니까. 수비 때도 프로피 선수가 펄스로 그리고 피치 선수가 솜브라로 어그로 잘 끌어줘서 위치 확인 잘해주니까 딱 서울이 그린대로 흘러가죠. 그러니까 계산기를 우리가 뭐 일명 야 주판 이렇게 튕긴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주판이요? 하면 손익분기점 저기요 선생님 아니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다고요. 아 요즘에는 주판이 그런... 뭔지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저기요 선생님 쉬는 시간 잠깐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표현이 있었다. 나 말하고 내가 되게 후회스럽네요. 정말 계산기를 두드려 본다 이런 표현도 네. 있는데 굳이 옛날 거를 땡겨 요즘은 계산기도 안 두드려요. 알았어요. 잘 못했어요. 완벽한 계산을 해내는 서울 다이너스티의 세 번째 세트를 잡아냅니다.
아, 서울 다이너스티의 플레이가 워낙 완벽하다 보니까 그 계산이 예, 정말 거의 컴퓨터급이었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이렇게 많은 분들을 뭐 행복하게 했다면 다들 과거를 떠올리고 계세요. 예, 예. 근데 저도 이제 솔직히 말하자면 고백하자면 저 어렸을 때까지만도 있긴 있었어요. 했어요. 예. 이러니까 제가 복장이 터지죠. 마치 제가 지금 많은 분들이 그래서 막 집결 눌러야 된다 막 그러시는데 아 근데 요즘에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집결을 안 켰더니 요즘에 아주 난리더라고요. 예. 뭐 스케줄 까먹질 않나 지각하지를 않나 아주 난리. 지각까지는 아니고 네네. 예, 위기 아, 대위기 맨 얼굴로 예예 예. 중간에 뭐 그런 친구도 생기고 아주 이제 지내기들 편한가 봐요. 저는 안 했어요. 아무튼 지금 서울 다이너스티의 이런 플레이들 덕분에 청도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첫 번째 쟁탈 전장의 흐름과 지금 뭔가 운영을 끌고 나가야 되는 전장에서의 흐름이 참으로 다르죠. 네, 사실 첫 번째 세트 이긴 것도 분명 서울이 조합적이나 전략적으로 조금 더 노림수가 많았는데 몽크 선수의 정말 말도 안 되는 피지컬과 네. 스워프 선수가 마지막에 잡히는 약간 서울 입장에서 좀 치명적인 변수가 나와서 밀린 거고 두 번째 세 번째 운영을 보면 서울의 지금 자리아 조합이 굉장히 좀 강력하다 그리고 2층 맵으로 갔을 때 윈스턴 조합의 운영도 강력하다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청두 입장에서는 이대로 가면 패배다. 아 그렇죠. 그래서 변화를 줬습니다. 다이지가 들어왔어요. 네. 이것저것 워낙 다 잘하는 팔방미인의 서울 다이너스티다 보니까 그냥 웬만해서 는 안 되겠다 네. 이런 거고요. 자, 아 그리고 앞선 경기에서 제가 리브 선수를 프로필 선수라고 잘못 말씀드렸어요. 정정하겠습니다. 자 청도 터즈 일단 다이지가 들어왔으니까 네, 자리하죠. 네, 분위기를 바꿔야죠. 지금 마딘스도 안 되고 좁은 맵 밀기전장 자체가 뭐 콜로세오도 그렇고 뉴캐스틀도 그렇고 좁은 곳에서 붙게 되는 경우가 좀 있어서 자리아의 화력을 가가의 윈스턴으로도 못 견딜 것 같다. 그럼 결국 맞자리아를 가야 되는데 그런 거 그냥 다이지를 쓰기 낫지 않을까? 네. 라는 이제 엔딩에서 나온 조조합인데 근데 앞서서 스머프의 자리아 이 운영 자체가 워낙 괜찮았었고 거기에 프로피과 피치도 같이 운영을 잘 도와줬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자 이거 어우 순간적으로 리스 잘 넣은 방병이 너무 좋았죠. 네. 그리고 스머프인데 스마프가 리스를 네. 살리고 본인이 갔어요 지금. 네 그러면서 나머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결국은. 자 그래서 몽크 그렇죠. 같이 다녀야죠 총도. 네네. 지금 순간적으로 다이지는 겐지를 봤는데 몽크 다 내려가 버려서 큰일 날 뻔했어요. 맞아요. 이러면 아직은 좀 더 네. 지켜봐야 되고 몽크 쪽으로 해킹. 그러니까 지금 결국 청도는 급할 필요가 없어요. 리브 선수가 어디서 포킹이나 레일건을 변질로 만들기 쉬운 입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청도가 좀 수비적으로 받아치고 서울이 해킹 포커싱에 좀 모든 걸 걸어야 되는 그런 운영으로 가야죠. 그래서 근데, 리브가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피치가 계속해서 뒷라인을 괴롭혀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킹 포커싱이 또 됐잖아요. 자, 피치 자요 근데. 네. 네, 자리아가 없으면. 자, 나노가 가진까지 그 차오른 서울 입장에서 자리아 무조건 살리면서 가고 싶을 거고 청도는 여기서 몽크! 오 오늘 몽크는 몽크의 킬 가담률은 정말 네. 변화무쌍? 자 이럼 자리아가 오면서 오히려 자 서울이 빠져야 되는 네. 그래서 오게 그랬죠? 야 로봇이 자 청도 쪽으로 가게 되는 이 결정적인 역할을 몽크가 해줍니다. 또 오늘 제가 청도는 몽크가 터져야 돼요. 에이. 몽크 지금 킬급 중요합니다 킬급 예. 2킬 아, 주방으로 그죠 해킹 포커시 한번 케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눔공으로 질러야죠 총도 가야죠 하지만 또 해킹 하지만 다시 한번 다이지가 케어해주고 예. 근데 힐라인에 이게 있어서 자, 자 어디 판단을 판단을 아, 자 이거 한번 빼야죠 자 이거 가야 되는데 지금 서울이 아 침묵 가면 그러면 나노를 그래서 다이지에게 일단 줬어요 아 망했죠 아, 망했네요 네. 진짜 제대로 망했 이게 지금 서울이 좋은 게 지금 레일건의 변수를 안 주기 위해 딜러들, 우리 힐러들이 몸을 항상 숨기고 있고요. 상대 템포를 늦추기 위해 핀선수가 계속 지속적으로 진무 선수를 해킹하다 보니까 청도가 거기서 진무 선수 궁이 안 와서 머뭇거리니까 결국 균열이 나잖아요. 그래서 몽크는 계속 던져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진무가 먼저 아 이렇게 받아먹지를 못하는 상황. 서울 다이너스티 4궁인데 자 로봇은 서울 쪽으로 갑니다. 자, 저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청도 입장에서 무섭죠? 원더걸 쏴! 아, 근데 비트는 침공 안 했는데 침공한 지 비트를 못 받고 간 거 맞아요 맞아요 터졌어요 그냥 그냥 지금 자탄에 오르면 이러면 이거 많이 기울었는데요 맞아요 네.
이게 네. 승부처였잖아요. 만사타네 만용검전의 승부처였는데 네. 여기마저 서울이 잡아내면서 자 이렇게 되면 일정 확정이 심지어 몽크가 늦게 잡혀서 자 일정이 무조건 들어가죠. 들어가죠. 네. 아까 서울은 궁을 이 정도로 투자를 해도 아깝지가 않은 게 이 일점 자체가 굉장히 소중하고요. 이 리드를 꽤 많이 가지고 왔다는 것 때문인데요. 자, 그리고 나머지 또 있잖아요. 지금 이리스가 채우면 나눠온 건 또 가겠는데요. 청두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리브가 안 터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어쨌든 지금 조합에서 서로 이제 메인대의 선택이 다른데 손바란스는 피치 선수가 안 터지면서 어그로 잘 끌고 EMP 확실하게 채워서 EMP로 이득을 보고 있는데 지금 리브는 레일건을 변신해주면서 빵빵 터지면 게임 파티도 지금 안 터지다 보니까 그렇죠. 해줘야 되는 역할 자체가 자, 다르잖아요. 손 바로 도망갔어요. 오버클럭을 킥이 되는 상태. 이러면 쿵 날아가요. 쿵 날아가죠. 리브 아 이러면 도망가요. 도망가요. 자 그리고 진무가 하나 나와서 못 도망갔어요. 아 이샤 아, 소프가 이리스 등반을 사실 너무 잘 뭉쳐다니네요. 자리아의 단점이 생존형과죠. 단점으로 안 느껴지게 만드니까 이거 굉장히 좀 일방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의 그냥 팀으로 움직여 다니죠? 네. 네. 자리아 점프에서 저게 은근히 어렵거든요. 맞아요. 상대가 들어올 때 앞뒷 라인에 갈리는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자, 소프 선수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해주고 있고 그리고 피치 선수도 안 잡히면서 어그로 끌어주고 해킹 포커싱 하다 보니까 EMP를 계속 이득을 보다 보니까 점점 차이가 변다. 해킹! 와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나노를 결국 리브에게 줬어요. 네. 자 주방에 나노가 아니라 마스터가 났죠. 원했던 그림은 완벽한 해킹 포커싱이었는데 네네. 그래도 어쨌든 아 로봇을 데려오는 데까지 많은 것을 투자할 수밖에 없었던 청도 터집니다. 아, 청도는 이런 그림이 더 많이 나와야 돼요. 상대가 해킹한 이후에 들어오는 걸 주방으로 한번 견디고 결국 스킬이 빠진 상대방이 재정비를 할 때 리브 선수가 중장거리에서 폭격으로 그냥 다 때려잡는 맞아요. 그런 그림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지금 첫 번째 단계까지는 얼기설기 되는 두 번째 단계가 지금 에이. 살짝 물음표가 뜨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 리브 입장에서도 뭔가 답답함이 있을 텐데 자 계속 만들어줘야죠. 자 이제 서울의 해킹 포커싱, EMP 포커싱입니다. 이걸 견뎌야 돼요. 근데 이게 너무 매서워. 사탕 저 나이지 묶었고 그래도 진무가 용감을 꺼내고 하나는 데려가요. 근데 진무 갔어요. 네. 혼자 들어가서 어쩔 수 없죠. 지금 겐지 혼자 들어갔는데 그쵸. 맨몸이었고 자 막아주러 프로핏도 자 오고 체력 채우고 서부터 살았고 자 이제 다이 선수의 저 중력 탄탄에 기대해야 되는데 서울 입장에서 나노도 고차고 비트도 있어서 불리한 상황이 아니죠. 먼저 EMP로 걸어도 되고 다이 선수 그냥 EMP 맞춘 다음 녹여도 돼요. 그래서 피치가 지금 걸렸어 너무 옆에 지나가다가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모든 것이 서울 다이너스티 입장에서 여유로운데 자 그래도 아직 4분의 시간이 있습니다. 청두가 뭔가 변수를 만들려면 자탄 그래서 먼저 걸었어요. 나노 스머프 나노 비트 다 빼면 2등이죠? 예? EMP까지! 중간에 혹시 너무 잘면 비트 반응을 할 만한 선도 아니었고요. 자 근데 이거는 청두 입장에서 물론 이게 밀기 전장이라 네. 이게 좀 치명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탄 하나로 상대 나노와 소리방벽 그리고 EMP까지 뺀 거라 그쵸. 이번 턴부터 궁극기를 잘 굴리면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 리브 선수의 오버클럭도 터져줘야 리드를 되찾아올 수 있는 거고요. 에이, 청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로봇 밀고 가면서 어쨌든 빨리 데려와야죠. 빨리 데려오고 지금의 갖고 있는 궁으로 여러 번 스노우볼을 굴려줘야 돼요. 자, 근데 지금 한타를 열만한 궁이 마땅히 애매한 좀 사실이에요. 나노로 열자니 겐지가 용감이었고 자리아한테 주다니 상대는 빠질 거고 그쵸. 그럼 리버를 믿고 리버한테 줘야 되는데 오늘 서울이 호전한테 지각을 정말 안 주고 있어서 실제로 오버클럭 켰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지금 리브가 답답하긴 해요. 자, 하지만 소전을 꺼냈다면 이런 위기 상황도 견뎌야 합니다. 아 그럼요. 메인댄더의 숙명이에요. 자 나노 진무에게 줬어요. 자 오 잘 됐죠. 힐링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태풍도 같이 들어가줄 수 없고 와 야! 상처만 남았어요. 하지만 살면 달 아! 상처만 남았어요. 여기까지예요. 여기서 닉톤 날리나요? 자 이런 밀 수는 있죠. 그렇죠. 네. 자 바로 루시우 택시 온했고요. 리샤 바로 출동했고 자 결국에 이제 용검을 좀 더 채웠어야 됐는데 용검까지 오지 못한 건 좀 많이 아쉽겠지만 한타를 이겨서 전선 좀 앞으로 민거에 만족해야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건 서울도 이렇게 되면 뭔가 싸움을 걸 수 있는 게 그래서 저 로봇을 땡겨올 수 있는 싸움을 분명히 걸 거란 말이죠. 자 그게 문제. 서울공이 생각보다 지금 너무 많이 쳤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리브가 해줘야 돼요. 진짜 EMP를 하지만 빈트 잘 넘었어요.
자, 이러고 나서 이제 용감이나 오버클로우 제일 봐야 되는데. 자, 프로핀도 있고 진문도 있고요. 근데 바로 숨든 거 보세요. 와. 아. 아까 지금 리브가 계속 빈손이에요. 장사가 안 돼요. 자, 용감 선배 자탄 있어서. 네. 어? 아야, 그래도 주력을 잡고 잡힌 거라. 자, 이거 이러면 총대에서 2등 1점만 가면. 맞습니다. 근데 갈 수 있죠, 이 정도면. 가겠는데요? 가겠는데요? 자, 소프도 이제 방법이 없어서 들어가죠. 요. 와, 진보 큰 거 했어요. 야, 진짜 자탄에 지금 나노까지 빼놨더라. 맞아요. 그러니까 리브에게서 킬이 안 나와서 약간 불안했을 텐데 그걸 또 옆에 있던 진모가 해결사 노릇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서울 입장에서 그 자탄이 좀 아깝죠. 어차피 질 거 아낄 걸.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본전 생각나죠. 어, 자요? 어디서 자요? 다 이제 그래서 몸으로 캐요. 네. 네, 안전한 곳에서 자고 있었네요. 근데 어쨌든 리드는 아직까지도 서울 거라서 지금 1분 15초예요. 다 이제 처집 난리 나요. 네? 바이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팔아야 되거든요. 자, 자탄! 걸어놨는데 홍이! 좋아요, 좋아요. 자, 홍대 꽉! 네. 그것보다 앞에서 케어해주려다가. 자, 이러면 리드까지? 예? 리드까지 가게 했는데 지금 1점을 이미 달성한 상황이라 로고 쭉쭉 밀려요. 자, 어? 어? 자, 시간이 1분. 자, 여기서 뺏기면요. 난리 나요. 어, 제가 일어났어요. 바로 누가 켜? 무슈겠죠. 예. 무슈한 자리인데. 저거는 선잠자고 그냥 바로 일어났어요. 아, 이거는. 몽클자에서 아, 10분 뒤에 검토하세요. 아, 그러니까 뭐, 팀에서 알아서 하시죠. 나는 아니면 용감, 용감, 그냥 용감. 비트 받고 용감. 아, 이거 진짜 피치 선수랑 잡았으면 아데오한테라 뭘 해볼 만 했을 텐데. 누구냐? 아, 피치가 터치해서 리드도 못 가져오고 피치도 못 잡고 이게 뭡니까, 청동. 이거를 못 가져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게임을 지는 거죠. 이젠 진짜 리브가 해줘야 될 때입니다. 오늘 리브 솔직히 말할게요. 좀 잠잠했어요. 아, 좀 많이요. 네. 물론 해줄 때 해줄 턴도 있었지만 예. 소전을 계속해서 쓰고 상대는 손불을 쓰는데 결국 EMP로 이득 본 게 더 많았죠, 서울이. 그러니까. 하지만 마지막에 해준다면 네. 모든 걸 다 잊고 그쵸. 모두가 리브를 찬양하고 어쩔 수 없다. 이게 마지막이 끝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잖아요. 지금 지프한테 한번 용검을 넘겨줘라. 나도 근데 진모에게 줬고요. 어, 이걸 살아나가요, 빈다임. 하지만 빈다임이 살아나간 사이 앞라인 균열이 안 났어요, 두 번 중에. 자, 리브. 근데 오버클럭을 켰죠. 여기서 해주면 켰는데 아, 아, 어, 아, 드디어 근데 EMP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네, 예. 안 됐어요. 자탄, 어? 아, 야, 결국 이거 자탄이 너무 잘 들어왔네요. 자탄홍이 되나요? 몽크. 야, 아, 이대로 끝나겠어요. 이대로 거예요. 끝나요. 서울 다이너스티 동부 1위의 위엄을 청두를 잡으면서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네, 1세트 몽크 선수 활약에 살짝 아찔한 장면도 예. 많았지만 결국 2, 3세트에서 우리는 견고하다라는 걸 좀 증명해냈고요. 청두는 약간 좀 고민이 많았어요. 오늘 준비해온 조합이 어쨌든 소전에게 투자한 만큼 리브 선수가 뭔가 해줬어야 됐는데 서울 다이너스가 딜각을 너무 안 주다 보니까 그러게요. 리브 선수가 그 안 나오는 딜각에서 변수키를 내는 장면 결국 만들지 못하면서 자 첫 세트 잡고 내리 네, 패패패를 당했고요. 사실 그 몽크 선수의 변수가 1세트에 안 나왔다면 정말 뭐 3대0 그림자 서울 다이너스티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꿈이 아니다. 아, 이건 가능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였고요. 오늘 서울 다이너스티의 가장 큰 또 하나의 머리에 지금 든 생각은 자리야, 윈스턴 이 두 조합을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운영을 한다. 야, 서울 진짜 앞으로 토너먼트에서도 그렇고 지금 그려지는 그림이 굉장히 밝아요. 이제 더 이상 동부의 적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오늘 경기에서 본인들이 이번 메타를 어떻게 해석했고 어떻게 준비할 건지를 좀 증명해줬고요. 청두는 오늘 정말 몽크의 절규였는데 네. 아, 만약에 이겼으면 무조건 이거 POTM 몽크인데 그쵸. 좀 아쉽게 됐는데 그래도 청두 입장에서도 상대가 상대인 만큼 나머지 경기를 다 잡으면 충분히 안정권에 시드도 충분히 올려볼 만한 그런 경기력이었어요. 네, 그래도 또 한 세트를 잡아냈다는 것 지금 선수들 입장에서는 각 팀들은 승패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정말 세트까지도 하나하나 다 신경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래도 서울 다이너스티를 만나면서 뭐 청두는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좀 많이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선수들 입장에서 터져주는 날이 있고 안 되는 날이 있잖아요. 이것도 상대에 네, 그렇죠. 따라 다른 거라서 어떻게 아, 할 수 없었어요. 자 오늘 중요한 순간에 용검으로 제일 좀 많이 봤죠. 맞아요. 네, 트레이서를 들었을 때 도다도에서 수비에서 그 펄스 연달아 준 거는 말도 안 되고요. 네.
자, 확실하게 잡아줄 때 잡아준 선수가 있어서 서울의 완벽한 운영이 굴러가는 거죠. 딜에서도 힐에서도 예, 진짜 아, 여기서 딱 붙이거든요. 이거 자, 공격에서 한번 붙이고 이제 수비에서 네이세 번 붙입니다. 여기서 한번 자 깔끔하게 붙이고 그 다음 또다시 아나한테 붙이죠. 두 번째 경기지에서 아 여기서 깔끔하게 쫓아가면서 마무리까지 약간 무슨 정말 해결사뿐만이 아니라 청소부 노릇을 프로핏이 그냥 싹 다 정리하는 에, 이런 그림들을 만들어내죠. 아 여기 결정타였죠. 아~ 깔끔하게 도망친 청돌 쫓아가서 다 검거했고요. 저런 식으로 맹렬히 쫓아오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살기를 바랄 수가 없어요. 자, 오늘의 퓨팀은 딜러로 돌아온 네. 프로핏입니다. 파이널 블로우 31. 자, 오늘 겐지보다 사실 트레이서를 조금 더 많이 해서 네, 오늘 스탯이 사실 거의 절반의 스탯만 저희가 볼 수 있죠. 도라도에서 공격 때 잠깐 하고 그리고 이제 방금 나왔던 유킨 스트리트에서 하고 왕의 길에서 하고 이 세 개에서 하고 나머지는 거의 트레이서를 운영했거든요. 그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의 에, 스탯을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참 굉장히 오랜 시간 에, 오버워치 씬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냉정하게 자신의 실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프로핏이기 때문에 또 가능한 게 아닌가. 그래서 서울 다이너스티가 현재의 순위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청두에게 정규 시즌 한 번도 패배하지 않으면서 이번 2022 시즌에 네 번 만나서 모두 다 청두를 잡네요. 자 이제 뭔가 서울 입장에서는 이제 동부에 우리 적은 없고 서부를 쳐다봐야 되는 그런 순간이 됐는데 남은 경기가 정규 시즌 경기가 세 경기밖에 없죠. 네. 이 세 경기가 끝나면 이미 플레이오프 직행 확정된 상황이라 플레이오프로 가서 서부 팀들과 아, 접전을 펼쳐야 되는데 사실 미드 시즌 매드니스 저도 때 저도 그 얘기 딱 하려고 그랬잖아요. 예, 피바람이 불었잖아요. 동부에 이게 제가 그 뒤로 어디 가서 동부가 더 세다는 말을 못 하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 아니 방송에서도 서부가 더 세요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대근. 아, 그렇죠. 선생님. 그래도 키오프 클래스는 동부가 더 세다고 했기 때문에. 아 근데 이게 냉정하게 따졌을 때 미드 시즌 매드니스의 동부 팀들은 사실은 좀 민망한 상황이 나왔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저 많이 민망했죠. 에이. 에이. 근데 중요한 건 미드 시즌 매드니스는 결국 정규 시즌 안에서 그 안에서 해결되는 거고 마지막 토너먼트 가서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출범 시즌에 토너먼트 우승팀 약간 기억이 희미하죠. 에이, 하지만 기억 안 그랜드 나죠. 파이널 하면 아, 바로 딱 떠오르네. 런던 스피파이어가 우승했다. 맞아요. MVP 프로포시 받았다. 에이. 딱 그런 기억이 정말 강렬하게 남기 때문에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에이, 제일 마지막이 과연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는 지금부터 그려지는 그림 여러분들 많이 상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전해드렸고요. 저희 한 가지 안내 말씀 좀 드려야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 행사를 기대하고 계세요. 자, 올려주십시오. 리우룹데이가 준비됩니다. 10월 2일까지 신청 기간이고요. 실제 이 오프라인 경기가 10월 9일 날 펼쳐지는 거죠. 네, 이제 마지막 경기로 알고 있어요. 서울과 퓨전의 마지막 경기가 이제 오프라인 경기로 펼쳐지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직접 관람하실 수 있는 사실 한국에서 리그 관련 대회가 한 번도 열린 적이 얼마 없어요. 얼마 만인지 네. 기억이 안 나요. 그나마 이제 한국에서 오프라인 한 게 약간 이제 컨텐더스. 에이. 컨텐더스 그 예전에 한번 했었고, 권투를 한번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옵트컵 예선전 한번 인천에서 한번 했었는데, 에이. 리그 관련 컨텐츠는 사실. 진짜 오랜만이죠. 에이, 진짜 오랜만이죠. 서울이 예전에 막 그러니까 경기 시즌 하기 전에 네. 막 그런 거 한 거 말고는 리그 정식 경기 처음인데. 그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계셔가지고 지금 신청하신 분들도 걱정하시더라고요. 아, 안 당첨이 안 될까봐. 그래서 이게 관람 혜택이 웰컴 기프트, 리그 아. 토큰, 뭐 마스코트 스프레이 세트, 럭키 드로우, 현장 이벤트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경기 청두와 상하이 경기 있는데 이건 뷰잉 파티로 진행이 될 거고 서울과 퓨전의 경기가 현장 경기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고 계시고 심지어는 이거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나한테 약간 조용히 해주세요 이러시는데 많은 분들 참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일 예, 그러니까 거의 뭐 12시까지 네, 선착순은 아니지만 그래도 미루다 보면 까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제 과제처럼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딱 오늘 이 쉬는 시간 딱 있잖아요. 딱 두 번째 경기 시작하기 전에 네네.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직도 그러세요? 아직 들어가 못했어요. 아, 예, 예. 자 그리고 오픈 토너먼트도 같이 안내를 해드려야죠. 10월 12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11시 59분까지 참가 신청 하실 수 있다 그럽니다. 오 이제는 아예 뭔가 참가 신청에도 이제 많이들 뭐 공을 들이네요. 느낌이 좀 있죠. 네.
고급진 느낌. 아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두 가지 안내 말씀 드렸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뽑아달라고요. 저희가 뽑는 건 아니라서. 그렇죠. 어떤 분은 홍보 멈추라고 경쟁자 늘어난다고. 정겨. 아니 저는 또 이거 하면서 저기 밥 먹는데 아유 이제 아 네, 여러분들 너무 가고 싶다고. 네,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셔야 이런 게 많이 열려요. 아 그렇죠. 네. 네. 만약에 신청률이 저조하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신청률이 많아서 이번에 못 가더라도 더 많은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많은 홍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 그리고 당첨되신 분들이 막 안 오시고 그러면 안 돼요. 맞아요. 이거, 무조건 가야 되지. 아 그럼요. 몇 대일을 두고 지금 당첨된 건데 안 오면은 그 몇 대일 중에 그 몇이 찾아갑니다. 당연하죠. 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잠시 후에 오늘의 두 번째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서부 팀들이 경기하는 것도 많이 보았고 그 조합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본 결과 좀 좋은 조합이 있다고 좀 생각을 했어가지고 그런 조합 위주로 좀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首先感谢小双祝贺我，然后今天不是之前我们也看了很多西部的比赛，然后有很多体系是。 比较有优势的，然后我们也主要准备了那么几个其有其他坦克英雄的体系。嗯，是的，那也是希望你们能够多多尝试，多多获取自己想要的经验啦。那第二个问题是，其实你今天比起上周来讲用了更多的扎利亚这名英雄，当然了，也有状态不太好的时候，就是第一张地图嘛。在第一张地图当中，你到底是出现了什么样的问题？可以给我们简单的说一下吗？ 네 그리고 지난주보다 자리아 영웅을 더 많이 쓰셨는데 이제 가끔 상황이 안 좋을 때도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오늘 첫 번째 맵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으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지난주에는 인스턴 조합을 위주로 좀 많이 기용을 했었는데 이번 주에 들어서 자리아를 좀 많이 연습을 했었는데 첫 경기라서 좀 많이 실수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因为到上周我们还是一直主要用温斯顿体系，然后这周的时间练习了扎利亚体系，今天主要是失误的会比较多，因为是第一次用。 好的，那第三个问题，其实，在今天的第四张地图星皇后街上，最后真的非常惊险啊！但是你们靠着鹰杖刀找回了自己的节奏，当时自己心里面有一些担心吗？在这种危急时刻，是如何去稳住心态的呢？ 그리고 오늘 네 번째 맵 유키 스트리트에서 참 위급한 상황에 다시 템포를 찾을 때까지 그 상황이 부담스럽거나 떨리시거나 하진 않으셨나요? 그리고 위급한 상황에서 마인드 컨트롤을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전체적인 경기에서 좀 실수가 나오는 부분들이 좀 있긴 했었는데 그 상황에 좀 얽매이지 않고 대회 중에는 이제 서로 괜찮다고 좀 다독이면서 그냥 실수를 최대한 안 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는 것 같아요. 今天整体看下来确实前前后后失误都比较多，但是我们在比赛途中的话，就不会再去计较一些小失误，然后去互相鼓励，然后只能说一直打到比赛结束。 团队精神真的很重要。那么最后的一个问题想要问到 Smurf 的是，我们的常规赛 MVP 马上就要开始评选了，你自己心目当中的常规赛 MVP 候选会是谁呢？ 그리고 지금 그 MVP 팀을 선발하는 것에 이제 앞서고 있는 가장 라이벌로 생각되는 팀은 어떤 팀이신가요?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 스테이지까지 이제 가장 라이벌로 생각되는 팀은 어떤 팀이신지? 저희가 이번 시즌을 하면서 상하이 드래곤들을 좀 많이 만났는데 이긴 경기들도 있지만 진 경기들도 좀 많아가지고 상하이 드래곤즈가 견제되는 팀 같아요. 应该是上海队，因为我们一直和上海队交手交的也比较多，虽然也有赢的时候，但输的时候也有，所以说我选上海队。 那么最表现的最好的选手会是谁呢？你觉得？ 그러면 가장 이제 퍼포먼스가 훌륭한 선수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는 제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탱커 부분에서는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目前为止的话 탱커 선수 我觉得是我自己 好那也是感谢 Smurf 来接受我们的赛后采访了 인터뷰 감사합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버워치 리그는 공식 트레이딩 카드인 어퍼덱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오버워치 리그 공식 음성 채팅 프로그램인 팀스피크와 함께합니다.